여기 이제 그 중성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어요. 한 장을 넘겨서 어려움을 들어서 유통을 구원하다 하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5난 장이다. 내가 이제 어려울 난자가 15번이나 나와요.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각제 사유, 차위 난사하고, 각각 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사유하고, 의발 대언이니, 마땅히 큰 원을 바랄지니, 제여 경전이, 다른 여러 경전이, 여 수여 항사를, 그 숫자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것을, 수설 차등이나 비록 이러한 것들을 설하기는 설하지만은 미적비난이다. 그것 다 항아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경전 설하는 것은 그건 좋게 어려움이 되지 않냐. 또 약저 수미산하야. 만약에 수미산을 받아서 타방에다가 던져. 적치 타방에다 던져. 수미산을 들어가지고 타방에다 저기 무수불토 밖에까지 저기 이제 은하수 세계 저 밖에까지 던진다 하더라도 역미위난이야. 이 또한 어려운 게안 된다 이 말이야. 저 히말라야 산을 예를 들어서 저 은하수 너머까지 던지는 일도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아 이런 걸 말이야. 설사 거짓말로라도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해낼 수 있겠어요?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풍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풍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약이 족지로 만약에 발가락으로 대천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이 지구를 움직여가지고 원척 타국이라 저 멀리 무슨 뭐 저기 목성이나 토성인 데까지 던져 버리는 것도 역미위난이요 또 어려움이 아니다. 그게 왜안 어렵겠어요? 어렵지. 또 양립 유정하야 만약에 유정천 저기 제일 높은 하늘 위에 서가지고서 대중을 위해서 무량 여경이라 한량없는 다른 경전 법화경 놔두고 다른 경전을 한량없이 서라는 것도 그것도 또한 역미위안이야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약 불멸 후에 만약에 부처님이 열반 후 악세 가운데서 능설 차경이 즉시 위안이다. 능히 이 경전을 설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것이 된다. 다른 것은 어렵지 않고 이 법화경을 정말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악세 가운데 이 경을 설하는 것이 어려움이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승 사상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웠을 때왜 경전에 500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500, 500. 제5500년 금강경에도 나오고 여기도 뭐 5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이제 오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가? 불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됐을 때야.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5500년 무슨 뭐그저저 해탈경고, 선전경고, 탑사경고, 다문경고, 투쟁경고 이런 식으로 500년, 500년씩 그렇게 자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기준 삼을 게 없잖아요. 대승 경계에서 뭐 기준 삼을 숫자가 없는 거야. 근데 기준 삼을 게딱 좋은 게 생겨서, 아,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500년 됐다. 500년 되고 나니까 이제 불교도 철이 들었다. 그래서 거의 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그런 뜻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가사 유인이,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고, 멀리까지 가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다 이거야. 허공을 손에다 잡고 멀리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의아멸후에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약자서지거나 만약 스스로 써서 가지거나 약사인성은 만약에 사람을 시켜서 쓰는 것은 적이 나이다. 시적이냐. 이것이야말로 어려움이 된다. 법화경을 말하자면 서사수지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어려움이 된다.
설사 좀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이런 데서 환희심을 느끼고, 참 법학용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 지니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속속 귀에 잘 들어오고, 그, 저기, 이 법화경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내 가슴 속에, 젖어들게 되죠. 약이 대지로 만약에 큰 땅으로서 지 족갑상하고 발톱 위에다 얹어놓고, 저기, 남산을 발톱 위에다 얹어놓든지, 아니면 뭐 설악산이나 오대산을 발톱 위에다 얹어놓든지 하고, 성어 범천이나 저 범천까지 올라가. 아니, 손에 들고도 못 올라갈 판 것을 발톱 위에다 얹어놓고 범천까지 올라가는 것은 역미인하니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지. 전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불멸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든뒤 악세 가운데서 잠독 착용이 잠깐이라도 이 경전을 읽는 것이 즉 시적 위인하이다. 이것이야말로 어려움이 된다. 가사 급소에 가령 이 지구가 이제 성주개공 공급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급파 불이 일어나서 이제 지구가 탄다고 그러죠. 그럴 때 말입니다. 가사 급소 겁이 돼가지고서 불에 탈 때, 다음 그냥 저기 바다 밑까지 다 타는 거죠. 그럴 때 담부 건초하고 바싹 마른 건초를 한짐 짊어지고 입중 불소는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것은 영미인 아니야. 그건 어렵지 않다 이게.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참. 아무튼 하여튼 대단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표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예. 아멸도에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약지 착용하여 이 경전을 가져서 일인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즉심이나이다. 이것이 곧 어려움이 된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위대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 액면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경전은 특히 대승경전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글자조차 가다 보면 이거 정말 헤매게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법화경이 이렇게 소중한 경전이고, 정말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시키는 경전이기 때문에, 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단,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뭐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배울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있다. 돈의 가치는 다 알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네가 이거 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떤 것이니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도 이 법화경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든지 알아서 잘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돈 우리가 가치 아니까 잘쓸수 있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진정 부처라고 하는 그 가치로까지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뭐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인데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씁니다. 그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 주느라고 그것을 일깨워 주는 이 위대한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제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약지 8만 4천 법장과 12부 경을 가져서 남을 위해서 연설하고 모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통을 얻게 하니 수능 여시나
비록 능이 이와 같으나 영 미위나니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아멸회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이 경을 듣고 받아서 그 의치를 묻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해서 천만 무량 무수 항사 중생으로 하여금 아란과를 얻어서 육신통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은 비록 이익이 있으나 영미는 아니다. 이러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거니와 아멸회 양능 봉지 여사 경전이 이와 같은 경전 이 법화경을 받들어 가지는 이것이 시적 위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움이 된다. 내가 불도를 위해서 하려는 국토에서 종시 지금이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광설 제경이나 널리 이 경전을 설했으나 이어 기중에 그 가운데서 차경이 제일이니 이 경전이 제일이니 야규 능지며 만약에 어떤 이가 능히 이 경을 가진다면은 즉지 불신이니라 곧 불신을 갖는 것이 된다. 뭐 저기 저 법화경 이거 저 한 구절 외우든지 아니면 법화경 책을 지니든지 하면 호신불 가질 필요 없어요. 호신불 가질 필요 이게 바로 호신불이야. 즉지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곧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조그만 게 써가지고 가져다니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아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들어서 유통을 권한다. 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것을 이제 들어서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소중한 것이니까 이게 우리가 신심이 있으면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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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만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신심이 별로 없어놓으니까.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정말 얼척없는 비유를 들었는데도 덤덤해, 그만. 발톱에다 저 남산을 얹어놓고 유정천까지 올라가는 건 쉽다고 했잖아, 차라리. 그건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어렵고 어려운 법화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다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감동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야단 법석을 떨어야 할 판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신심이 부족해서 어이가 없는 신심 있는 사람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야단 법석이야 그냥 통곡을 하고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흘린 사람들 들어있어요. 요즘도 흘린 사람들 많아요. 저기, 금강경에도 수보리가 채로 비어, 수보리 같은 사람도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금강경 소리 듣고도 흘렸다는데, 법화경 이거 듣고 안 흘리면 안 되지. 독성하기 좋게 해놨지, 책, 참. 얼마나 책을 이렇게 담아. 법화경 얼마나 반했으면 책을 이렇게 맞추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이거? 내킨 김에 그 밑에까지 한번 다 봅시다. 유통을 권하는 이유, 권하는 뜻. 모든 선남자야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능히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자설 선하라 스스로 맹세의 말을 좀 해다오 차경 난지는 이 경은 가지기 어렵다 약장지자면 만약에 잠깐만이라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아주 환희하고 내가 곧 환희하고 곧자 토를 땄어요. 토가 빠졌어요. 내가 곧 기뻐한다.
재불 여기에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다 환희할 거단 말이야. 여시지인은 재불소탄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법화경에 눈떠 있고 법화경에 안목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 있는 사람은 전부 찬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어릴 때 눈물 흘린다 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해 버리잖아. 여시지인은 재불소탄이라.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 바다. 시적 용맹 이묘라고 하세요. 이묘 몇 자가 또 토가 또 빠졌어. 열 사람 이상 동원해가지고 교정을 했는데도 이래요. 시적 용맹이며 이것이야말로 용맹이야. 법화경에 반한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용맹 있는 사람이다. 시적 정진이야. 법화경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진이야. 심형지계야. 이것이야말로 계를 가지는 것이다. 불교적 모든 수행의 의미는 이 속에 다 있다 그 말. 뭐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 속에 다 의미가 포함된다. 살이 오냐 좋다. 법화경 이것이 곧 부처님의 진신살이야. 전신살이야. 진신살이. 진신이라고 하는 말은 가짜도 있다 이 뜻이야. 되게 그래요. 전신하는 데는 이거는 완전한 몸이다 이런 뜻이니까. 또 법신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진신살이, 진신살이가 아니니까 계속 진신살이 모셔왔다. 진신살이 모셔왔다. 그왜 진신살이 모셨다 할게뭐 있어요? 부처님 살이 모셨다 하면 되지. 심형지계야. 법화경 공부하는데 파기할 겨를이 어딨어? 법화경에 좋아서 미치는데 파기할 겨를이 없어 그만. 그 지계야. 지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두타행을 행하는 사람이야. 두타를 행하는 모든 것다 세속적인 가치 다 나는 필요 없다고 전부 다 떨어버리는 거. 그게 두타행인가? 두타행 두수라고도 하죠. 다 떨어버리는 거. 세속적인 가치 다 떨어버려. 그리고 그만 뭐 이것만으로 좋은데 어쩌라고. 즉위절덕 무상불도니라. 그 사람은 곧 빨리빨리 무상불도를 얻게 된다. 최상의 불도를 얻게 된다. 능어 열애 레세 능이 레세 독지 착용할 것 같으면 앞으로 레세라고 하는 것은 내일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그리고 내일 이런 모든 것이 레세예요. 앞으로 이 순간에서 앞으로의 시간 모두를 레세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 경을 읽고 가질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진짜 불자야. 법화경 모르면 진짜 불자 아니라고. 전부 가짜 불자야. 그리고 순성지에 머무는 사람이다. 아주 순박하고 선한 위치에 머무는 사람이다. 불멸도 후에 능해 기이하며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 그 뜻을 능히 이해할 것 같으면 시제 천인 세간지 아니면 천상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모든 세상의 안목이 된다. 공회세 두렵고 두려운 세상에 능수설이라도 능히 잠깐만 설한다 하더라도 일체 천인이 개응 공양하니라. 응당히 공양하게 될 것이다. 참 근사하네요. 근사해. 이 정도로 이제 법화경은 또 그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이런 책 그저 읽고 쓰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하고 하기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바달따품 이제 제바달따와 석가세존 그 다음에 지적보살과 문수보살 팔세경례의 성불 이렇게 했는데 일 제바달따품 석가세존 이건 제바달따품이 맞고 그 다음에 지적보살부터는 사실은 용려성불품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제목을 용려성불품. 이건 뭐, 내 자의로 이제 붙이는 말인데 그래도 이제 2번부터는 용려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내용이. 제바달따 그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그 부처님의 원수이면서 당시 부처님 제자들의 원수요. 또 26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모든 불교도의 원수입니다. 왜냐? 부처님을 죽이려고 무한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부처님은 교단을 형성해서 세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의 단체라고 보고, 그것을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아가지고, 그 단체를 자기가, 부처님을 죽이고 장악하려고 한 그런 음모를, 그 당시, 왕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왕은 성공했어요.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나라를 탈취해가지고, 저기 저 앞에서 나왔죠. 천하의 제일 나쁜 놈도 여기에 대중으로 있다. 앞에서 소개됐던 그 왕.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세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죽게 해서 이제 나라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제바달타 하고 같이 음모를 했어요. 제바달타는 이 교단, 불교 교단을 석가모니를 죽이고 탈취해서 내가 이제 교단을 이제 장악해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인데 뭐, 사나운 코끼리에 또 술을 먹여가지고,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그냥, 사정없이, 해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다 그 코끼리를 놓아서 부처님을 해치게 하는 일이라든지, 또 언덕 위에서 부처님이 지나갈 것을 다 알고는, 큰 바위를 그냥, 부처님인데 굴려가지고 그 바위가 깨진 파편이 부처님 발에 발을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발에서 피가 막 그냥 낭자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역제, 오무간제,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제목 가운데 출불신혈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제목이 제바달타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제바달타가 안에 그런 짓안 했으면은 그런 제목이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의 장본인이야. 우리는 신문지에나 뭐 어떤 종에도 부처불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낙서를 해도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어디 부엌에 가서 잘 태우든지 해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휴지통에 못 버리잖아요. 부처불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래나 뭐 땅에다가 우연히 우리 불자는 부처불자를 잘 쓰지요.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부처불자 아니겠습니까? 뭐 글씨 연습으로 쓰든지 뭐 그냥 그리워서 쓰든지 재미로 쓰든지 그렇게 써놓고 손으로 고이 지우지 발로 함부로 못 뭉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불자는 부처님 믿고 살고 부처님을 하늘처럼 존경하고 제일 받들고 제일 아주 마음속에 사모하는 분이 부처님인데, 어떻게 그걸 모래 위에 쓴 글자이지만은, 그래봐야 흙이고, 글자, 모래야, 그거. 그 모래를 어떻게 해놔도 그건 그냥, 모래일 뿐인데도, 그 부처불자라고 하는 그 글자로 써놨다고 해서 발로 못 지우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야. 우리 불자의 마음이라고. 그런 부처님을 그놈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니까, 이게 우리 원수 아니야, 그게. 안 그래요? 대대로 원수야, 이거는. 지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잡아 죽이든지, 뭐, 이를 갈든지, 무슨 수를 써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를 조달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 이제, 불교에서 제일 이제 큰 욕이, 저 조달이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제일 큰 욕이야. 부모 때려 죽인 원수보다도 더큰 원수로 생각하는 게 이제 조달이고, 제바달타니까. 그런 그 원한 관계를 이 법화경에서 어떻게 푸는가? 그 원결 관계를 어떻게 푸는가? 이 열쇠가 이 제바달타 품이야. 이야,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제바달타 품을 읽는 사람은 아주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바달타의 그런 그 원한 관계, 우리에게까지 그 원한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원한 관계인 제바달타와 우리 관계,
또 부처님과 제바달 때의 그런 그 원한 관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데서, 제바달 때 품에서, 우리 각자의 그 삶에서, 이런저런 뭐, 오해로, 또는 이해 관계로, 아니면 무슨 뭐, 정치적 같은 상황이나, 무슨, 그런 인간 관계로, 말하자면, 서로 좋지 않는 사이, 늘, 떨떠름하고, 그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관계의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형사제가 됐든, 과거에 옛날에 도방이 됐든, 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됐든, 한방에 사는 대중이 됐든, 아무튼 살다 보면은 어쩌다 서로 틀어지고, 기분 나쁜 관계가 되고, 그래서 보기 싫은 관계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뭐, 정말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그런 관계도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제바달 다품에서 우리가 참 잘, 그, 소화해내고, 수용하고, 이해해야 할 그런 그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품이다. 그래서 참 제바달 다품이 아주 고마운 품이고, 정말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뭐, 별거 아니에요. 제바달따 그도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바달따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부처가 되었노라. 나의 스승이야. 결론은 그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바달따를 보고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도 부처님이다라고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얘가. 그렇게 이제 그 원한 관계를 풀어버려요. 아, 석가모니 스승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하면 석가모니를 미워하는 게 되니까,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석가모니를 해치려고 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화경이라는 게. 야, 이 대단한 경쟁이죠. 어느 경전에서 그렇게, 우리의 그, 제바달따와의 원한 관계를 그렇게 이렇게 해소한 데가 없습니다. 법화경이, 오직 법화경이 그 원한 관계를 이제 해소해 주는 거예요. 과거 인연이라 그때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그리고 천인 사중에게 과사되 내가 과거 무량겁 중에 법화경을 구하되 게으르거나 필요함이 없었으며 다급 중에 항상 국왕이 되어가지고서 발언하고 무상보리를 구하되 신불퇴전했다. 마음의 태경이 없었다. 육보라미를 만족하고자 해서 근행보시하며 부지런히 행하고 보시를 행하되 신무인색이라 마음에 아끼는 바가 없었다. 상마칠진과 코끼리 말 일곱 가지 보물 국성 처자 노비 동 복종 두 목 수뇌와 신육 수족 이런 것들도 하나도 이제 아끼지 아니했다. 불석신명하며 구명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시세인민이 그때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수명이 무량하거늘 법을 위한 까닭으로 연사 국이라 나라의 지위를 버려버리고 또 국왕의 지위를 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위정태자로 태자에게 정치를 위임해버렸어. 그리고 겪고 설령하되 북을 쳐가지고서 이제 포고령을 이제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수능 위하여 누가 능히 나를 위해서 대승을 설할 것인가. 대승을 설해줄 사람이시면 이리 좀 나와서 나를 위해서 설해다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당 종신토록 나는 종신토록 공급하고 주사홀이라 시봉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시킨 대로 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시우선이니 그때 신선이 하나 있었는데 와서 이제 왕에게 고해 말하기를 아유 대성하니 이름이 묘법연하라. 만약에 나를 위배하지 않고 나를 어기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땅히 위에서 설해주겠다.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는 환히 용납해가지고서 그 선인을 따라가가지고서 필요한 바를 전부 공급해줘. 나무 해주고, 불 떼주고, 뭐, 밥 해주고, 온갖 빨래 해주고, 뭐, 온갖 시봉을 다 하되, 여기 보면 이제, 채과 급수라 과일도 따오고, 물도 길어. 습신 설식이야, 뗄나무도 주어오고, 식사도 마련해. 그래서 내지 이 몸으로서 그 사람이 앉는 상자가 돼. 깔고 앉기도 하고, 그 위에 눕기도 하고. 그렇게 시봉을 해도 신신무근이야.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다. 그때 봉사를 경어 천세라. 천년이, 천세가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 법을 위한 까닭으로 정근 급시여. 부지런히, 아주 세밀하게 부지런히 급시를 해서 시봉하고, 공급을 했다. 영무 소핍이라. 그래서, 조금도 그 신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그렇게 이제 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겼어. 그건 이제 중성이니까. 제바달 때 공덕이라.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고하사대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아시 왕자는 그때 왕은 즉시 아시녀 즉시 선인은 선인자는 지금 제바달따라 지금의 제바달따라 그때 나의 스승이었던 선인이다 이 말이야. 제바달따 선지식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나에게 육바라밀과 그리고 자비희사와 삼십이상과 팔십종와 자마금색과 심력과 사안부소회와 사섭법과 십팔불공법과 신통도력을 전부 구족하게 했다. 오늘날 부처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제바달따덕이다. 그래서 성등정각이라 등정각을 이루어서 광도 중생케 했다.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했으니 개인 제바달따 선지식권이라 제바달따 선지식 때문이었다. 참 위대하죠. 위대해요. 이게 우정 누가 계획적으로 쓴 경쟁이라 하더라도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제바달따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제바달따를 미워하려니까 부처님이 보이는 거야. 아, 부처님의 스승이었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신심이 없어서 안 미워하면 그건 안 돼. 일단은 미워했다가, 이러한 글 보고, 그 다음에 그 미움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미워해가지고 죽일 놈, 살 놈, 지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물어 뜯는다고 이렇게 신심 나야 돼. 왜냐?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딨어요. 우리는 부처불자 모래에 써놓고도 그거 함부로 못 지우는데 발로 못 지우고 손으로 거의 이렇게 쓰다듬어 지우는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이 글 보고 아, 부처님의 스승이었구나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원하는 관계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라. 부처님도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도 이제 따라서 같이 풀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따라서 내 주변에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원한 관계도 따라서 이 순간 확 풀어버려. 그냥. 전부 내 스승이야.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라. 나를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부 내 적이야. 근데 나를 나쁘다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시오 사라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유교에도 그런 소리 할 줄 알아. 그래서 제바달따 습기장이 이제 나옵니다. 고제 사중 여러 사중에게 고하사대 제바달따는 앞으로 무량 겁을 지내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호를 천왕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수 세간의 무상서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요 세계 이름은 천도요 그때 천왕의 불주세는 20중급이라 널리 중생을 위해서 묘법을 설할 것이니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은 아라한관을 얻고 무량중생의 연각심을 바라고 항아중생은 무상도심을 바래서
무생법인을 무생인을 얻고 불태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천왕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 경법 주세는 20급이라 전신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니 그 높이가 60류순이요 종광은 40류순이다. 제천인민이 다 잡화와 여러가지 꽃들과 말향, 소향, 도향과 의복과 영락과 당번, 보계와 기약, 가송으로 칠보 묘탑에다가 예배하고 공양하며 무량중생은 아라한과를 얻고 무량중생은 벽지부를 깨달으며 불가사의 중생들은 보리심을 발해서 불태전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 중에서도 이 좀 제바달다품이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바달다품을 권합니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과사되 미래 세중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묘법열하경 제바달다품을 듣고 여기 벌써 품이라고 나와버렸잖아요. 정심신경 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해서 의혹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며 태어난 곳마다 이 경전을 항상 듣고는 만약 인천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 같으면 수승멸학 수승하고 미묘한 낙을 받을 것이고 만약 부처님 앞에 있게 되면 연화화생하죠. 연꽃에서 화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바달다품이고 그 밑으로는 이제 지적보살과 무수보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용려 성불품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